네, 오늘은 한국 주사랑 공동체의 이종락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르셔서 예, 저희 CGN 감사합니다. 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입니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아주 산동네, 공기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장애 아이들의 19명의 아버지입니다. 예. 네, 지금 한국에서 베이비박스로 아이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베이비박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베이비박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베이비 박스는 아이들이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고 유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유기하지 말고 되게 안전하게 갖다 놓으라는 생명 박스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기능이죠. 그래서 사람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버리지 말고 여기 안전하게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 박스입니다. 처음에 그 베이비박스 이제 설치하고 그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조금 궁금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35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87년쯤 되겠죠.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시골 어렸을 때에 시골 교회에서 조금은 다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난 뒤에 신앙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제가 좀 직장생활에 좀 인정받는 사람이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이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 장구를 잘 쳤습니다. 끼가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뭐 동네 어른들 이렇게 봄놀이나 또 이렇게 무슨 잔치나 있으면 꼭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놀곤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시골에 제가 있을 때 우리 저희 부모님이 정미소를 했습니다. 방앗간. 그리고 방앗간에 또 이제 저희가 그뭐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 이제 제가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면서 그 시골 방앗간이면 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또 그럼요. 그 동네 청년들도 모이는 곳이고 그래서 그렇게 친구도 많고 놀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늘 기타만 가지고 다니고 그 동네에 그막 모심을 모내게 할 때도 뭐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한테 좀 비난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너무 놀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많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뭐이 인간 관계도 그렇고 또이 남녀 관계도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조금 동네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그안 좋은 인상을 받겠다. 이런 나이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자.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 또 우리 사촌 그 매형한테 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무작정. 무작정 올라와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술 구세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술 문화가 좀안 좋았어요. 이제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만 먹으면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봄놀이를 갔습니다. 그 봄놀이를 가가지고 그 가는 저가 오는 도중에 막 버스에서 난동을 부려서 버스 유리창을 다 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목사님이? 그렇게 또 이제 연행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아, 저 친구가 2차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또 이제 술을 끊어야지 하고 또 다른 회사에 옮겼습니다. 다른 회사에 갔는데 다른 회사에 가가지고 또 법률을 갔는데 법률이 간 그 자리에서 회장 사장님이죠. 네. 사장님을 그냥 폭행을 했어요. 아이고. 저도 모르게 이제 뭐 그래서 거기에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네. 몰매를 맞고 이제 거기서 쫓겨났죠. 그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조금 굉장한 경제적 어려움. 네. 또 이제 그때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 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의무감을 다 못하고 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의무감을 다 못하는 데 대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쉬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력서를 한 30장을 썼습니다. 예, 그때 어디에 있었나 하면 저기 성수동, 네. 서울 그 뚝섬 성수동에 거기에 살았었는데 이제 이력서를 내도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한 달 10일이 지나니까 어느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와라.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갔는데 가는 그날 월요일 날이니까 그 조회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 조회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 첫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 나 같은 탕자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예. 아, 그리고 난 뒤에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아,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참석을 이제 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그 우리 팀장이 이제 과장이지요. 과장님이 이종락 씨 여기 우리 회사 오면 두 달 지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전혀 기도를 할 수가 없지.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 뭐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금 못합니다. 저는 뭐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그걸 다음 주에 이제 그 예배 시간 하라고 하는데 일주일을 썼습니다. 읽고 또 지웠다가 예. 막 쏘고 읽고 쏘고. 그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 이제 그걸 뭐 막 읽고 외우고 이제 하다가 그건 뭐 그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그 첫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이 쏟아졌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었는데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조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2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게 기도의 처음 기도의 끝입니다. 아.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저한테 은혜고 또 이제 도전에 있었고 은혜고 믿음의 고백에 있었고 신앙의 고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아,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 있었어요. 예. 그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종락 씨 교회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회사의 동역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동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을 이렇게 했었고 또 우리 동료들이 뭐 계속 술 먹고 이러니까 야 이제 술 먹지 말고 이제 우리 좀 신앙생활 하자.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소리를 듣고도 쉽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쉽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1년이 지난 후에 네. 이제 또 다른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는데 처음 나가서 처음 예배 드릴 때 또 그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그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첫 기도를 예, 통해서. 예. 그리고 주변 분들은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예. 같이 갑시다, 갑시다 하는데 예. 그렇게 안 하시고 1년을 네. 끄시다가 아까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 그랬거든요. 마음에. 네. 혹시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아직 내가 정말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참 그 그때도 술 구세가 좀 그 좀 남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예, 좀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마치면 이제 또 한잔하러 나가는 것이 예, 예. 예, 뭐 전례였었는데 그 나가서 또 이렇게 뭐 다툼이 있었고 아. 예, 처음엔 좋은데 예, 그 뭐 2차, 3차만 가면 이제 뭐 난리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회사에서 또 같이 일하는 동료하고 좀 이제 또 예, 어려움이 생기고 예,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이 말보다는 주먹이 또 이렇게 먼저 나갔으니까 예. 성격이 이렇게 저도 막 광대뼈가 나오고 좀 마르지 않습니까? 이 생긴 대로 좀 성격이 좀 급하고 이게 좀 이렇게 관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 회사 동료하고 싸우는데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이 회사를 또 옮겨야 되나. 아. 이걸 내가 고치지 않으면 정말 이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걸 책임감 다 못한다는 이런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고민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처음 나갔는데 나가는 그 첫날 또 막 이렇게 울음이 터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회개인지 몰랐습니다. 예. 그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지으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안 된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어느 죄인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 회개만 하면 누구든지 다 받았습니다. 주님은 편견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사랑한다.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본문이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요 참 그 말씀을 듣는데 막 그 예배 끝날 때까지 예, 울었어요. 그 이제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막 부끄러워서 이게 절제를 했는데 나중에 부끄러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은혜를 받고 그 이제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그 강대상의 십자가가 막 나를 비춰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겁고 얼굴이 뜨겁고 온 모든 것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그때 이제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집사람 나가자고 교회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큰일 날 사람이다. 교회 나가자.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술 구세가 있고 술 이렇게 많이 먹고 하니까 한번 저녁에 집을 찾으려면 그 집 주위를 갔다가 몇 바퀴를 돌려요. 그 지나가고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고 노래 부르면서 예. 지나가고 예, 이렇게 뭐 보통 새벽 1시쯤 들어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뭐 주일날 되면 뭐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막 그러면 그 음식 다 해먹게 되고 그 뭐 대접 다 해야 되고 벌지는 못하면서 이게 막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이제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난 내가 나가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교회를 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먼저 한 5개월 전에 교회를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나갔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는 게 같이 나가자. 얼마 안 돼서 같이 나가자고. 그렇게 같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교회 나간 지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됐고 남전도에서 참 그 양아치 같죠. 뭐 보면 제가 그때 몸무게가 57, 8kg 아주 마르셨네요. 예, 키에 비해서 바싹 말랐고요. 네. 그래서 뭐 예, 술을 먹고 갈아가지고 이게 막 항상 시퍼렇고 이게 이게 예, 그러니까 보기에 사람 보기에 좀 지금은 하나님이 성형 수술을 해주셔서 예, 이렇게 좀 이제 온순해 보입니다만 그때는 참 눈도 적지요. 이제 뭐 꽉 말랐지요. 그것도 뭐 이렇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인상이 얼마나 험악하겠어요. 그 남전대 회원들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막 굉장히 제가 뜨거워졌어요. 이천성 목사님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또 역시 요한복음 3장 심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드렸어요. 예. 아, 그때 정말 뭐라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그 막 엄청난 뜨거움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막 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도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때 회개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헌신을 서원 기도를 했었군요. 예. 예.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 이렇게 헌신을 저는 전혀 또 이제 몰랐죠. 저는. 그러게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요. 우리 그때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가 그 다섯 여섯 명 나왔습니다. 네.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새벽기도에 나갔는데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 이게 뭐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네. 뭐 기도하다 보면 막 남들이 하지 않는 그 막 고성방대라는 거지 막 오도왕정을 뜬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막 굉장히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막 그랬더니 한 일주일 기도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집사님 나 좀 보십시다. 예예 장로님. 우리 교회는 크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 예, 다른 사람 기도가 방해되니까 조용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터졌어요. 그 장로님이 또 한 보름 있다가 또 말씀을 하죠. 그 하는 말이 아니 장로님 그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때 성경 말씀 잘 몰랐으니까 은혜는 받았다. 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를 쳐다보고 그 웃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크게 하지 마시고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크게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속에서 뭐 터져 나오시니까 한 10분 있으면 막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은 크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크게 하니까 나중에 전체 다 크게 나중에 보니까 이 이제 다섯, 여섯, 일곱 명 나오던 이 새벽기도가 나중에 그 예배당이 꽉 찼었습니다. 예. 그게 6개월 후에. 6개월 만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등신을 부르다가 하나님 변화시켜서 그 교회 기도의 불을 붙이는. 야, 그래서요 저도 놀랐습니다. 막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고 이제 그래도 기도는 많이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생활은 이렇게 크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네네. 그래도 남 몰래 사람들을 소개해가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상태였었는데 남전도에 이제 저녁 철학기도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갔었죠. 네. 그 이제 거기에 기도 가서 잔나무 밑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또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나도 모르는 이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막 회개를 하는데 크고 작은 죄가 막 얼마나 또 많습니까? 뭐 회개를 하고도 또 하고 또 하고 막 계속 회개는 뭐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네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또 생활 술 먹고 담배 푸는 거 이거 누구 아직까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막 회개를 하고 막 기쁨으로 이제 또 뭐 나도 모르는 방언이 터졌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이제 내려왔는데 그 회사에서 저는 회사 안에서 그 생활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배를 내가지고 네. 그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들려요. 야, 네가 좋아하는 거 버려라. 뭐요? 이거 받아 없어요.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자 생각나니 이 술 담배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물 주다가 물을 꺼놓고 바로 집에 내려와서 술을 갖다 놓은 거, 담배. 그때는 뭐 한 달 먹을 거 양식을 사놨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따가지고 병뚱 따가지고 다 하수구에다 붓고 담배도 그 자리에서 다 잘랐습니다. 행동에 옮기셨네요. 네. 그러고 난 뒤에 그 생각지도 않나요. 야.
하나님이 술 담배를 그때부터 딱 끊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야, 그래서 이 참 그 하나님은 놀라운.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술 끊으려고 담배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니까 단 한 번에 단칼에 딱 이게 예,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니까 맞아요. 예,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 생각지도 안 나게 그래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또 전도하는 그리고 또 남들의 그 아픔을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애를 가진 그 공동체도 가보고 또 장애를 가진 지금 그분이 목사님 됐습니다만은 그 그분도 가수였었어요. 그 팝 가수였었는데 그분이 장애를 입고 버거스가 걸려서 장애를 입고 계실 때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를 얻고 와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그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하나 더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또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딸 하나 있는 것은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딸만 하나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주관하시는구나. 그때 그 마음이 들어서 그럼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삭 같은 아들 하나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2년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예. 그 아들을 이제 출산을 잉태를 하고 막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출산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틀어 나오지는 못해요. 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애가 머리가 너무 커서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3시간 반을 이렇게 통증을 막 있고 너무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의사들한테 가서 부탁을 하니까 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제왕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왕수술해서 이제 이렇게 꺼내드는데 얼굴하고 똑같은 이거 무릎이 임파선염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 뭐 나올 수가 없죠. 뱃속에서부터 그걸 알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의사 선생님들 그걸 몰랐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 이제 이렇게 얼굴이 크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거 보니까 들었는데 얼굴하고 또 다른 막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의사 선생님이 들었는데 이놈 얼굴에 이런 장애가 있었네. 그러면서 막 이제 울지 않으니까 이제 골격자를 때리는. 예. 근데 그걸 보고 제가 하는 말이 그걸 딱 보고 하나님 주시려면 좋은 걸 주시려면 저런 걸 주셨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걸 보고 막 굉장히 아니 왜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 하는 그 생각하는 한 30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생각이 막 굉장히 문제였던 거예요. 복잡한 것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들은 거지. 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아이는 바로 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실려가고 이제 아내를 그 모르게 했어요. 이제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아이하고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있다가 퇴원했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임파선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천정 입 천정도 기형이고 이 이제 이 그 구강도 기형이고 네. 다 기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4개월쯤 됐는데. 임파선염에 감염이 됐어요. 갑작스러운 감염인데요. 이 악성 이 감염이래요. 열이 40도, 그때 40도 2부, 7부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 119 불러서 병원에 가는데, 가기 전에 벌써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뭐 계속 그 어머님들이 인공호흡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호흡이 들어오질 않아요. 의사들이 이제 포기하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서울대병원을 보면 가운데 응급실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둥이 동그란 기둥이 있습니다. 크게 얼굴을 대고 막 정말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아, 저 사람 잘못됐다 할 정도로 그냥 정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절박해서 그런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이렇게 된 사람 미쳤다고 아닌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기 지금 그 이야기 했거든요. 예, 예. 그 정도로 막 그 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실 바에 그 왜 주셨습니까? 2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아이 생명 돌려주십시오. 생기에 코에 생기를 불러주십시오. 막 그 히스기야가 그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걸 기억하십시오. 막 정말 그때 그 기도는 참 잊을 수가 없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예. 머는 되게 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의사들이 됐다. 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빨리 이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중환자실로 이렇게 데려가면서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너무 오랫동안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산소가 내에 공급이 안 돼서 아마 자기의 경험으로 봐서는 뇌의 손상이 상당히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능은 거의 못할 수도 있는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시작했는데 이 아이는 치료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감염된 게 이제 악성 종양인데 이걸 드러내야 되는 수술. 이제 이걸 드러내야 되는 수술을 하려고 하면 0.01%도 안 된답니다. 이게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확률이. 예. 왜냐하면 이 아이는 벌써 폐에 너무나 많은 그 손상을 아픈 손상이 가 있고 지금 이 마취를 하면 폐에 정말 굉장한 손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자신들을 안 하고 싶대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했습니다. 수술했는데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하면서 굉장한 그 또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 아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이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또 고백을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급하니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백을 할 때 우리 집사람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십자가를 지고 막 골고다 언덕 같은 그 언덕을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십자가 고난 없이 안 되는구나. 이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이제 살려주시는데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동안에 그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병원에서요? 병원 안에서. 병원 안에서 이제 우리 방에서 우리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셨습니다. 이 아이 호흡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심장 배부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관지도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8시마다 저녁 8시에 이렇게 아내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 이제 없으면 저 혼자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옆에 분이 와서 아저씨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아직 목사가 안 되셨을 때 평신도였는데 그래요?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아저씨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나 은혜가 돼서 자기도 같이 하고 싶대요. 예. 그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 믿게 돼요.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그 주님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또 그 방에 이제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죠. 참 이게 구원의 역사가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침대에 눕혀놓고 회개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이제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약으로 수술로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 오면 3일간, 일주일간 이따 간단 말이에요. 네. 예, 수술해도 15일이에요. 예, 예. 야, 그러면 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회개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제 처음에는 우리 방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시간만 되면 각 방에 다니면서 이 집사가 네. 다니면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이제 예수 믿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 아저씨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 아들도 해주세요. 예. 내일 수술하는데 좀 해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 해주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막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김일구라고 하는 아이가 포천에서 왔었어요. 그 뇌암이에요. 뇌암이요. 예, 일주일만 있으면 죽는데요. 네. 이제 이거는 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열이 나고 아파서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하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셨는데 저한테 주신 건 하나님 감당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 김일구라는 아이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가면 그 아이 기도해요. 그리고 나와 퇴원하고 왔는 금식기도원에서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내리는데 어머니가 쫓아왔어요. 아저씨 아저씨 우리 아들 살았어요. 우리 아들 살았어요. 우리 아들 치료받고 내일 퇴원합니다. 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만 알지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치료하시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온 식구들이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 꼭 가서 예수 잘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퇴원시켰죠.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보름 있으니까 시각장애가 춘천에서 왔어요. 걔도 김미라라는 아이예요. 할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이제 기도하러 가니까 아저씨 우리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랬더니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총각 때 신학까지 하려고 했었대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할아버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리고 할아버지뿐만 아니고 할머니 이 아이 아버지 온 가족 어머니 예. 삼촌 온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언제 오실랍니까? 이렇게 예, 좀 모시고 오십시오. 3이 있으면 다 옵니다. 네. 그래요. 믿으면 낫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 암도 치료해 주셨으니까. 죽을 아이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덟 식구가 다 모였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보름 동안 기도했는데 시신경이 없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치료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백혈병으로 정말 죽어가는 아이. 그 뭐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뼈만 남았어요. 앉아도 서지도 못한. 정말 뭐 굉장히 철학기도 가서 기도하면 옆에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막 기도했는데 한 달 가까이 기도했나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야 내가 치료했다. 그 치료가 안 돼요. 보니까 뭐 더 죽어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예수님께서 이 아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데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우세요. 치료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좀 약간 좀 비웃는 듯한 웃음이셨겠네요. 사라가 웃은 것처럼 웃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주님께서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치료해주겠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했죠. 치료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막 정말 살이 붓기 시작하는데 예, 그 바싹 말른 아이가 살이 통통통 붓기 시작하는데 한 5개월 있으니까 그냥 막 앉아있고 밥 먹고 뭐 이제 막 웃고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제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시에 이제 막 병원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제 몰려와가지고 같이 집사님한테 같이 기도하면 막 빨리 치료받는다. 그리고 막 중환자들이 막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 막 기도하니까 그 병원 당국에서 아니 저 기독교 병원도 아닌데 왜 아저씨 이렇게 하냐고 내가 부른 거 아니다 이 사람들 왔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초선을 좀 해달라고 로비에서 하십시오 전쟁이니까. 네. 그래서 로비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그 인연을 많이 맺었고 그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찾아와서 아저씨 내가 3일 동안을 봤다. 그런데 아저씨가 너무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지극정성을 돌보기 때문에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 아저씨 아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장애인과. 예.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되는데 이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계신 상황이네요. 부모님이 장애 1급이고 2급이고 그래요. 아, 부모님 아버지는 또 없어지고 예. 언니가 있는데 언니도 장애 2급이고 엄마도 장애 1급이고 또 다른 한 언니는 장애 1급이에요. 그 가족은 다 장애예요. 그래서 돌볼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3일 동안을 봤는데 아저씨 같으면 우리 손녀딸을 맡길 수 있겠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를 돌봐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참 좀 그러네요. 이 무거운 짐을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래하시듯이 말씀을 하셨네. 그때 이거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너무 중증이고 밤낮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시간만 나면 또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이럴 텐데 그 이제 자기도 그 당해봤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은 그 선뜻 내키지도 않고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을 할머니도 영접시키고 그래서 할머니 이 아이를 할머니 저 생각날 때 이렇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 아내한테는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힘들고 정말 너무나 막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태에 또 다른 똑같은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데려와서 보호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못하고 정말 건건경전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한 일주일만 있으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참 어떡하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다가 한 오기 전에 2, 3일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사모님께 예, 여보 이만큼 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게 되는데 이 아이를 좀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아이 갈 데가 없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해야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왔는데 먼저 안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때 그분이 허락을 안 했으면 어떻게 일을 안 되죠. 네. 어렵죠. 네. 이건 그 허락한다는 이 자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인간의 네.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 고난을 통해서 할머니의 구원도 하시고 이 아이를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또 그때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주사랑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예. 순간 돌아보니 예. 그때가 예. 시작이었다. 예, 예. 그러셨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또 그 장애로 할머니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왜 죽어가냐 했더니 할머니가 일을 노동자인데 이 아이를 그 보살피려면 먹고 살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또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다.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또 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한테 상의를 했죠. 이런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또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할머니 퇴원할 때까지만 우리가 봐주자. 그게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8살 먹는 아이인데 몸무게가 8.8kg예요. 돌 된 아이도 보통 14kg, 13kg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8살 먹는 아이가 8.8kg라는 거죠. 이거는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얘가 하루에 우유 하나만 먹었어요. 우유 하나만. 그 밥을 먹을 줄 몰라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아이를 밥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도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22살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듣는 중에 제가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예. 그렇게 병원에서 사역하시고 아이들 키우시고 하는 동안에 생활은 어떻게 꾸려나가셨어요? 그거 궁금하시죠? 예. 예. 저도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병원비를 다 날렸거든요. 그렇겠죠.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막 앞이 캄캄했죠. 뭐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까 뭐 개인 집도 없이 그냥 회사 사택에서 사셨다고 하셨었고. 예. 아무런 길이 없었어요. 예. 그때는 그 이 사택에서 나와서 네. 이제 그 봉천동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 봉천동에 어느 장로님이 수프를 하는 그 수프에서 그가 우리가 그 아이가 입원하기 전에 또 그 야채 예. 가게를 또 운영했어요. 약재 예, 예. 가게를. 그것도 이제 다 못하게 됐죠. 네. 그 방세도 다. 근데 아무것도 이렇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았는데 굶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도 이렇게 살았어요. 퇴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는데 퇴원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네. 퇴원해서 방을 얻어야 되는데 방은 돈이 없는데 내가 처음에 갔던 그 회사 사장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그분도 장로님인데 그때도 100만원 주셨어요. 그 돈 가지고 사당동 꼭대기 산골 산 밑에 방을 얻었어요. 거기에서 이사는 그때도 직업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하나님 장사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까라도 살 수 있도록 해. 그런데요 내 아까도 못 살게 했어 하나님이. 그런데 지나가고 오한 사람들이 그 누워있는 아이 우유도 갖다주고 예. 또 병원비 갖다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 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봉고차를 하나 구입하게 됐어요. 네. 그 봉고차를 구입했는데 이걸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게 좀 장사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봉고차를 샀는데 그것도 어느 분이 그걸 또 70만원을 줬어요. 그걸 샀는데 그 봉고차를 또 어느 분이 학원에서 빌려갔어요. 그 학원에서 차만 빌려가는데 그때는 70만원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걸로 또 생활을 또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차가 너무 노화가 되고 이제 끝나니까 어느 또 전도사님이 집사님 나하고 같이 좀 이야기가 일 좀 합시다. 무슨 일입니까? 그분이 그 커피 자동 커피를 이렇게 네네, 역마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저는 운전 기사로 네. 그래가지고 또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기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나 주셨어요. 우산 양산 이렇게 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어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작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부르는데
예, 그 부르심에 응답을 못한 데 대해서 이제 막 크게 왔어요. 서원기도 하신 거. 예. 예. 그래서 막 그때도 뭐 가는 곳곳마다 당신은 예, 그 신학을 해야 된다, 목사님. 막 그리고 어디 가면 다 목사님인 줄 알고. 그때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목에 피가 오를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못 사니까요. 예, 그때는 뭐 삼각산에 예, 내 집하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올라가면 새벽에 막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고 이제 내려온.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런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응답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혼자만 생각하고 그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느 날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응답을 주셨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앉았는데 나를 세례한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서 신앙을 하라고. 그리고 그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네. 병원에서 이미 그 사역을 하고 계셨었죠. 네. 병원에서부터 계속 전도하라는 복음을 전하시니까요. 그래서 아 이제 이 일에 전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신학을 했어요. 네. 네. 신학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그 사업을 이제 종료하고 우리 아내가 그 이 작은 그 뭡니까 분식점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생계까지 이제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분식집을 하면서 신앙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하려네, 이걸 하려네. 막 그러니까 정말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그 눈물 없이 그 이야기를 못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좀 절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처절했겠습니까? 이 처절하다고 하는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길도 감사하면서 살고 이게 아마 뒤돌아보면 실은 그때 그 목사님의 그러니까 친 아이가 예. 누워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다 또 맡겨진 아이도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예. 예. 이제 그때 이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때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 예. 상이라고 하는. 예. 그런데 그러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 안 하면 못 살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정을 아마 눈을 내려 보게 하셨으면 그 참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마음도 가리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으니까 감사함이 사라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먹이신 것 같이 저희도 그렇게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게 하고 위로자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아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의 고통을 눈을 내려보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울고 있더라고요. 나는 사실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그 아이들은 3일만 기대야 보름 있으면 가는데 우리 아이는 뭐 퇴원 날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사람들은 아픔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아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마음은 여기 와서 이것저것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아니, 저건 뭐 제 마음 이렇게 못합니다. 전혀 그, 아니, 막 나 살기에 급하고 나도 욕심이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막 사회적으로 좀, 우리 사모가 지금도 당신은 장로 되어서 그 물질적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넓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깨뜨리죠. 이제 세독적이고 인본적이고 마귀적인 마음을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지만 19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15명을 입양을 신청했지만 그 중에 9명만
그 입양이 됐습니다. 입양이 허락이 됐고 너무 한 가정에 많이 줄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그 이상은 입양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양 안 된 아이들도 다 제 자녀입니다. 그 남의 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 다 내 자녀고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아이가 주사랑 공동체에서 6년 동안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 엄마가 14살이었어요. 아이고. 당시에.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는 없어지고 네. 이 아이가 그 모내로 태어났습니다. 모내. 그러니까 이 사지백채 다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이제 걔도 전신마비죠. 네. 그냥 눈만 끔벅끔벅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너무나 예뻤어요. 그 아이를 밥을 한번 먹었는데 요만한 컵 이렇게 200ml죠. 네. 이 컵은 한 2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안고 계속 밥을 먹으면서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참 보내기 싫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한 아이를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역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예쁜 딸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좋은 아버지 엄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입양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아이들의 아버지 엄마가 되기로 결심을 하면서 이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베이비박스를 만들게 됐죠. 대문 앞에 세 번째 버려진 그 아이가. 그러니까 누군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케어해 주신다는 얘기를 알고 네. 그냥 듣고서는 베이비박스가 없었을 때에도 그냥 그렇게 좀 목사님께 아이를 이렇게 맡겼던 거죠. 예.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오기 때문에 네. 봉사하는 분들이 아마 아름아름을 통해서 소문이 났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온 것 같아요. 대문 앞에 주차장에 아이를 이제 버렸는데 그 아이가 세 번째 아이입니다. 2007년 네. 어느 봄날 바람 부는 추운 봄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와서 우리 안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대문 앞에 그리고 한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직감을 했습니다. 아이가 떠났구나. 그래서 뛰어나가 보니까 영광 굴비 상자예요. 네네. 그 종이 박스 안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이제 품었는데 섬뜩하고 오싹한 마음이죠. 그 시체를 안으면 섬뜩하고 오싹한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체온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이제 돌아서는데 보니까 이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이렇게 야옹하며 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생선 박스잖아요. 냄새가 나는 거죠. 네, 네. 생선 냄새가 나는 이제 이 고양이한테도 공격받을 수가 있고 그렇네요. 또 이 저체온으로 된 이 아이를 숨을 쉬게 할 수 있겠구나. 대문 앞에 어린아이 사체가 발견되겠구나 하는 이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계단을 올라가면서 야, 이 아이들을 위한 이 좀 안전한, 공간을 조금 안전하게 갖다 놓을 수 있는 이 공간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바로 올라와서 아이 산소 먹이고 따뜻하게 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럼 작은 방을 하나 만들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자. 그게 이제 오늘날 베이비박스가 됐습니다. 베이비박스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예.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국민을 보여서 체코에서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아이를 안전에 보호했던 이 기사가 났어요. 예. 그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좀 이제 또 정보를 좀 제공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도 연구를 해서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방에 지금 이제 베이비박스가 됐는데요. 참 베이비박스에 온갖 아이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지금 629명이라는 아이들. 629명이요? 네, 5년 동안. 이제 베이비박스를
2009년 12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때 이제 2010년 그부터 2012년 8월까지는 한 달에 그 한 두세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입양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이 한국에서 2012년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갑자기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알아봤더니 출생신고 의무화. 네. 지금 출생신고를 강력하게 한 거죠. 근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형편 있잖아요. 이제 가령 10대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미혼모가 돼서 그런 경우들이 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10대인데 막 작게는 아까 14살, 15, 16, 17, 18 이렇게 19살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도 모릅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네. 예, 그리고 학교에 학교 친구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아버지 없는 아이, 이 아이들 그, 보통 보면 그냥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당한 아이들도 많고 네. 그 뭐 자기도 또 그 아이들하고 상담하면 만나서 하루 만에 성에 이루어져요. 이런 그 참 성의 그 무질서 무감각 성에 대한 그 참 책임감 의무감이 없는 그런 참 아픈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임신을 했는데 출산해서 아이들을 출생신고를 해서 키우지 못하는 입양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입양을 보내게 되면 이미 없어진 애기 아빠의 부모를 모시고 가야 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모시고 가서 그 입양 기관에 가서 보증을 해야 되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고도 이 미혼부는 또 10대 미혼부는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남편이 있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요즘은 뭐 별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두는 사람 5, 6년 안 두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 뭐 그 사이에 다른 남자의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 남편한테 출생신고 되니까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간간 사건이라든가 건친 사건이 또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리고 외국 그 불법 노동자들의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은 국적이 달리다고 또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불리한 아이들이 베이박스에 지금 630명이 629명이 들어왔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숫자네요. 네. 그 중에 아이들이 들어왔는데요. 탯줄을 달고 들어온 아이들. 아이고. 이 아이들은 한 그 아마 100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제가 이게 탯줄을 잘랐죠. 그 아이들은 병원에 못 가고 이제 밖에서 출산, 화장실에서, 빈 집에서, 친구 집에서, 산에서 출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막 하혈을 하면서 데려. 그 태어난 지 한두 시간 만에 자기 옷 굳. 이런 아이들은 베이비박스 안에 있으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 이 극단적인 생각에 자살 같은 아이하고 같이 죽겠다. 그리고 이 아이하고 죽으려고 약탈했다. 이 아이를 3층에 던지고 자기는 5층에서 떼어내 죽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몇 번 목을 눌렀는데 실식 자기가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끌어안고 안고 울고 있다 침대에 던지고 이런 아이들. 박해버렸다가 2시간 후에 가니까 새파리 죽어가는 아이들. 뭐 엄청납니다. 이런 사건들이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이게 정말 들어도 보아도 좀 보지 못할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받아서 한 명도 잘못된 일 없이 이렇게 잘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것 참 이게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네. 네. 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단 우리 뭐 그 신성진 자매도 엄마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축복 속에 태어났고 그 주변의 분들이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웃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경험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외되고
참 어떻게 그 케어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을 하니까 아, 이거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렵네요. 사회적으로도 네. 좀 정책도 좀 보완이 되어야 되고 네.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의 손길이 네.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그 물론 그 목사님 지금까지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생명을 구원한 그 사역이 놀랍고 네. 정말 감사한데 실은 그 앞에 그렇지 못했던 한 사람 이종락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네.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네. 그 마음을 네. 주셔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목사님 원래 가지고 태어나신 마음이 아닙니다.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아, 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네.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같은 마음, 하나님 같은 마음 가지고 세상을 품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네. 아휴 우리가 정말 너무 세상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못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꾸 마음에 떠오릅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피로 갚주고 사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갈 수는 지나가는 사람은 구원이 없지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가서 그를 품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돕고 구제하고 성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려지고 죽어가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강도 만난 자들 아닙니까? 또 이제 이 태아의 생명, 이 태아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생명도 살려야 되고요. 태어난 생명도 살려야 되고요. 미혼모도 발목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흘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미혼모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람이 아니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앞으로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또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비전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베이비박스 문이 안 열려야 되겠죠. 네. 베이비박스 없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 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입양특례법이 좀 잘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법으로 네. 바뀌어져서 태아의 생명도 미혼모도 또 태어난 생명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은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데려오는 그 미혼모를 만납니다. 미혼모를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거든요.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보냅니다. 왜? 그들은 100% 다 우울증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10달 동안 데리고 있다 태어나게 했는데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했다. 너 여기까지 10달 동안 뱃속에 잘 담아뒀다가 태어나게 하고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피로물을 흘리지 마라. 다시는 혼전의 이런 관계를 이루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네 인생의 기로로 삼아라. 그래서 그까지 이야기하고 치유합니다. 치유. 그동안 괴로웠고 힘들었던 그 네.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막 울면서 쏟아내 놓습니다. 그 쏟아내 놓는 그 한 시간, 두 시간이 치유 시간입니다. 나하고 짧은 시간에 만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종락 목사 할 수 있는 일을 공부하게 하지. 그래서 막 이 모든 걸 다 쏟아놓고 회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엄마가 되라. 할 수 있겠느냐 하겠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영적인 엄마가 되라. 엄마가 기도하면 축복 기도하면 이 아이가 엄마의 기쁨이 되고 나라의 사회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가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전화가 잘 안 합니다. 주님 영접해서 두 자매가 전화 왔어요. 예, 목사님 전도받고 가가지고 교회 청년회 예,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아이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만났다. 이래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아이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왜 아이 때문에 감사하냐.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구원 받아서 영적인 엄마들 기도하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혼모 치유센터. 예, 그 미혼모들을 그냥 그 아이들은 가슴이 몸이 아프고 또 괴롭고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지 못합니다. 예, 미혼모는 부끄러움이고 미혼모는 수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미혼모들이 아픔과 고통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조금 그 이렇게 몸을 그 풀 수 있도록 그런 치유센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박스에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그 기간을 거쳐서 보육기관에 가고 입양에 가는데 이게 자체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터지로 여기에서 바로 베이박스에 들어오면 베이박스 여기에서 안전하게 6개월 동안 치유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치유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해서 입양 기간을 통해서 입양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치유센터 영아 일시 치유센터. 네. 그걸 지금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장애인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장애인 아이들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애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재활센터 또 치유센터 그리고 대안학교 장애인 대안학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 네. 제 마음 속에 우리 목사님 저희 더불어심에 출연하셔서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서 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계실 것 같고. 네. 또 장애를 가진 그 자녀들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가 실은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순서에는 없는 거지만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었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괴로움, 아픔,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그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아픔, 눈물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깨서 기도하고 말씀에 민바되고 성령의 이제 통치를 받으면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말씀을 더 기도를 더 예배를 하는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장애를 가진 부모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 아픔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차고 넘쳐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아버지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이종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프로그램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비전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행복을 누리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환 목사님 앞으로 하시는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삶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